가스라이팅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당해주면 안 되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난폭한 이기심을 이뤄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처음부터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연인 것처럼 당신에게 다가오지만 언제부턴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매우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매우 못나고 못하고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죠. 아, 왜 이렇게 못하지? 아, 넌 왜 이렇게 못났냐? 내가 뭐 하긴 한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그칩니다. 이럴 때 나르시시스트의 다그침은 마치 불벼락과도 같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날벼락이자 불벼락이죠.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고 성실히 하지 않았는데 못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예를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못하고 못나고 열등한 사람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노예로 갖다 쓰기 위한 전략에 불과합니다. 이런 심리는 김기덕 감독 영화에 나오는 페르소나와 닮아 있습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대학생으로 하여금 일부러 사소한 잘못을 하게끔 의도한 뒤에 크게 함정에 빠뜨려 여대생으로 하여금 창녀로 일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여대생을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창녀뿐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에 여대생을 창녀로 만든 것입니다. 자신은 여대생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창녀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피해의식이 여대생을 창녀로 만들어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영화의 결말은 남자 주인공이 가둬두지 않아도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창녀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여자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자가 묶어놓고 가둬놓지 않아도 스스로 무력해져서 자신을 하찮게 대하는 남자의 곁에서 남자 대신 일하고 남자를 떠나지 못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원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이 그랬듯 사소한 잘못을 함정으로 만들어 그 사람을 매우 못났고 못하다고 정신을 파괴해 원래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든 뒤에 자신에게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못났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못났건 못하지 않건 열등하건 열등하지 않건 그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명분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못났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용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사고방식, 상대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사고방식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동의해주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못났건 잘났건 상관없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못났다고 못하다고 상처주고 삶을 망가뜨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곁에 묶어둔 채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이 당하는 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지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나 일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최선, 아니
차선을 하였고 노력을 하였음에도 마치 당신이 기본도 안 된 것처럼 당신이 한 것 자체는 조금도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몰아붙이기만 한다면 가스라이팅인지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무조건 심하게 몰아붙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실제 모습, 실제 하는 것, 실제 삶과 관련 없이 오로지 당신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악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당신을 형편없다고 몰아붙이는 게 그 사람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칭찬만 받아오지 않았듯 또 비난만 받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평가를 받는 일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이전에 당신이 그런 형편없다는 식의 몰인정한 비난만을 들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살면서 어느 정도의 호의와 가능성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당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이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당신이 못났고 못하고 열등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목적에 맞게 갖다 쓰기 위해서 당신이 상처받고 무기력해지길 바라는 당신이 쉬워지길 바라는 악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를 시소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존재감이 내려가면 자신의 존재감이 올라간다 믿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뒤편에 무거운 짐들을 잔뜩 쌓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상처받고 우울증에 빠져 무기력해질수록 자신은 더더 높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신이 자신을 우러러볼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당신의 원래 가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못나고 못하고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시소게임에서는 빨리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이용하려는 사람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버튼을 눌러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죠. 여기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흠을 잡기에 바쁘죠. 그리고 버튼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증오를 내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할 권한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없습니다. 못났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용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못났다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 역시 통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받아주면 나르시시스트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못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자기가 그때그때 내키는 사람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버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서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놀부심보라 할 수 있죠. 누군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못났다, 못하다라고 정신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낮추게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상상하거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찾아 나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못났고 못하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데에는 의도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에게 못났다고 못하다고 열등한 존재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면에는 당신에게 조금만 줘도 다루기 쉬운 존재로 당신을 그런 쉬운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당신에게 그런 지나친 말만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지기보다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던 사람을 기억해보고 또 여유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못났다는 말이 곧 노예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